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의 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왜 창세전에 삼위일체론의 누룩을 놓도록 예정을 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상고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창세전에 누룩을 예정하셔서 그 예정에 따라서 특별히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예정된 누룩을 어떻게 진행시키셨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누룩이라는 것은 항상 산고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산고, 우리가 이제 여자들 아기를 낳을 때 받는 그 고통, 그 상고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누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누룩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상고를 경험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대한 이 수수께끼 같은 신비로운 주님의 그 뜻을 잘 같이 소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에는요, 이 상고라는 표현을 몇 군데서 했어요. 우선 상고라는 뜻을 헬라 말로 오딘이라고 그래요. 오딘. 오에다가 디. 거기다 니은자 붙이세요. 그냥 오딘. 이것을 이제 헬라 말로 상고라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birth pain, birth란 건 태어난다는, pain은 고통이에요. 또는 birth pang, p-a-n-g 이렇게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산고. 그러면 이 산고라는 뜻은 제가 이렇게 사전을 쭉 들여다보고 원어를 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고통이다. 어떤 성경은 영어로 sorrow, sorrow란 건 슬픔이죠. 근데 이 슬픔보다는 이 고통이란 뜻도 sorrow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sorrow, 우리 sorrow란 영어 알죠? 이런 표현들이 이 상고로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 상고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 이제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그 직후로 타락의 결과로 이제 여자가 산고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지금까지 이 여자들은 이 산고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고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산고라는 표현으로 이 누가가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상고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 번째의 이 상고라는 표현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바울이 표현했는데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와서 악한 일들을 할 터인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나타나시는 그때의 어떤 고통을 받는데 그것을 그 받는 고통을 산고라고 표현했어요. 산고라고. 이런 의미에서 산고로 또 표현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설교에서, 우리 감람산 설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감람산 설교라 그러죠. 올리브산, 이런 감람산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 내용은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들을 설명하시고,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을 거다라는 그 예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감람산 설교예요. 다시 말해요, 재림 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을 것인가라는 표현을 일곱 가지로 비유를 드셨어요. 그것이 감람산 설교다 그래요. 그 이제 유명한, 세계 어디를 가나 이제 성서에 좀 익숙한 분들은 감람산 설교가 뭡니까 하면 다들 알아요. 무슨 소린지. 우리 마태복음 몇 장과 몇 장이에요? 24장과 25장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냐면 고난주일 화요일에, 고난주일 화요일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럴 때 이 징조들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고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산고라는 표현 썼어요. 이 징조들, 이 고통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것을 이제 산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통이 올 것인가 라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설명하신 고통이 뭐냐면 창조 목적과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의 공격이 있을 터인데 교회가 또는 크리스천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혼돈을 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크리스천들이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상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연도 상고를 경험할 거다 그래. 자연, 이 창조주가 만들어놓은 이 모든 자연이 산고를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사건들, 그러면서 많은 지진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것이고 또 기근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24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의 산고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간들끼리 산고가 있을 테인데 이것은 전쟁이라는 산고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산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24장 6절에서 7절에. 그리고는 이 네 번째는 이 사회 전반이 이 산고를 또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사회 전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불법이 성하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놔도 법 지키는 사람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없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24장 12절에. 그리고는 또 어떤 상고냐면 크리스천들이 상고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떤 크리스천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크리스천들이,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상고를 경험할 터인데 어떤 상고냐?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산고예요. 자, 이런 산고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봐도 알겠지만요, 이 산고는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모든 산고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 전에 디자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 알고 깨달은 사람만 깨닫고 소화하는 사람만 소화할 수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또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3절 35절 그리고 13장 쭉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천국의 신비인데 mysteries, 복수로 써놨어요.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미스터리는, 이 신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만 이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 미스터리를, 눈이 떠져도 보지를 못하게 디자인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만 요거 소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소화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오늘 말씀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소화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미 식구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귀가 뚫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야죠. 네. 나 이거 소화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할 수 없지. 어떡하니? 나도 모르겠다. 나한테 덤벼들지 마세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산고가 딱 있을 때 이 산고가 있으면서 항상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요거 잊지 말아주세요. 산고가 있을 때, 산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꼭 뭐가 따라옵니까? 기쁜 소식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따라오게 돼요. 우리 아이가 출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요, 요즘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와 창조 목적의 산고를 허락하신다고 그랬죠. 감남산 설교에서요, 이 산고, 삼위일체에 대한 공격, 기독론에 대한 공격, 창조의 목적에 대한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것이 산고인데 이것을 누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그러니까 누룩은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것인데 누룩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허락하셨나? 창조 목적론이에요. 여기에다 누룩을 허락하셨고, 삼위일체론에다가 누룩을 허락하셨고, 기독론에다가 누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했죠? 종교 다원주의 이렇게 했죠. 우리 감남산설교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또 11절 또요 23절에서 28절이 네. 이것은 요 기쁜 소식인데요. 이 기쁜 소식이 이 산고를 통해서 꼭 일어나는데 이 마지막 때의 기쁜 소식은 뭘까요?
이 상고가 끝나면은 무슨 기쁜 소식이 와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요 기쁜 소식이 꼭 있을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산고는 기쁜 소식을 던져주는 나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산고는 오늘날 지금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런 산고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과거 2000년 기독교 교회사에서 초대교회 400년 동안의 산고가 있었어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초대교회 400년 동안의 산고들. 요 산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우리가 쭉 공부했죠. 이단들이 쫙 일어났죠. 창조 목적에 대한 잡소리들이 있었고 기독론에 대한 잡소리들이 있었고 제가 잡소리라고 말합니다. 또 뭐예요? 에? 삼위일체에 대한 잡소리들이 요 400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모든 신학적인 그 이단 학설들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요 산고가 몇 년 있었어요? 400년 있었어요. 그렇죠? 요 400년 딱 있고는 그 다음에 항상 산고가 있은 후에 산고는 뭘 통해서 산고를 해요?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누룩이 뭐였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죠?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론 부인하는 것, 기독론 부인하는 것, 창조 목적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와 기독론 부인하는 것은 창조 목적 부인하는 거나 같은 의미. 이렇게요. 첫 400년 산고가 누룩 통해서 산고가 딱 끝난 후에 어떤 기쁜 소식을 줬어요? 4대 공의회가 있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4대 공의회가 있으면서 제일 마지막 공의회가 칼케톤 공의회죠. 400몇 년이? 51년. 이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제 기쁜 소식을 딱 우리에게 전달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예수님의 100% 신성, 예수님의 뭐예요? 100% 인성, 또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기독론과 삼위일체론, 그리고는 창조 목적에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라는 이 큰 주제들을 기쁜 소식을 만들어낸 곳이 이제 4대 공의회에서 마지막 가르쳤던 공의회가 이것을 다 정리를 해줬어요.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룩이 40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누룩 때문에 산고를 교회가 400년 동안 경험하다가 드디어 기쁜 소식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예요. 그래서 뭘 하나님이 지금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려고 하시냐면 창조 목적과 그 창조 목적, 창조하신 창조주인 삼위 하나님과 그것을 가르치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인데 이것을 아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여기에 대한 가짜 뉴스들을 가짜 가르침 그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가짜들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풀어놨다가 이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겪다가 이제서야 이게 진짜다 하고 딱 보여준 것이
4대 공회.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누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하신 말씀이 이 누룩이 이렇게 여자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퍼지는데 이것이 부풀어져가지고 퍼진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누룩이 400년 동안 어디까지 퍼졌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버린 거예요. 이 누룩이. 이렇게 퍼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세대로 들어간 거예요. 중세가 500년부터 1500년이죠.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까지죠. 이 중세에 들어갈 때 또 첫 400년 동안의 누룩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기쁜 소식은 들어왔지만 있으면서 또 새로운 누룩을 만든 것이 뭐예요? 마리아 신학과 뭐예요? 단성론. 그렇죠? 이 마리아 신학은 삼위일체의 곁다리 붙은 거예요. 왜요? 이 나중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와이프로. 다시 그 삼위일체리의 곁다리 붙은 그 삼위일체를 공격하는 하나의 또 모습이 마리아 신학으로 발전한 거예요. 중세 때. 그리고는 단성론. 우리 알죠? 단성론 뜻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다 설명했어요. 이 단성론은 기독론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을 이 정교회가 특히 단성론을 말하는 애굽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알메니안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100% 신성과 100% 인성을 믿지만 삼위일체론을 믿지만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이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게 단성론이에요. 본성이 인성은 없다. 그렇지만 양성론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양성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성이 신성이지만 33년 동안 인간이 됐을 때는 신성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완전히 신성을 포기하시고 인성이셨다라고 하는 양성론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성론은 로마 가톨릭이 그것을 믿고 있었고 또 그리스 정교회도 이 양성론을 믿고 있었고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들도 이 양성론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세기 때 중세기라는 것은 500년에서 1500년 요 사이에 기존 처음 400년의 그 누룩들도 곁따라 붙어서 계속 지금까지도 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있어 왔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첨가된 게 뭐예요? 마리아설과 단성론이 또 첨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더 심한 누룩들이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누룩이 퍼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누룩을 퍼지게 한 것이 이 1000년 동안이에요. 500년에서부터 1500년 동안 유럽 전체에 퍼져버렸어요. 이 누룩이 유럽 전체에.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을 때. 그러다가 이제 현대교회로 왔는데 이 중세교회 때 기쁜 소식이 뭐였어요? 중세교회 마무리하면서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년 동안의 누룩이 없었더라면 이 종교개혁이 기쁜 소식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 종교개혁은 특히 어디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종교개혁은 중세 때의 마리아 학설 거기다 또 종교개혁이 단성론에 대한 그렇죠? 마리아에 대한 것이 더 강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1500년부터 지금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이제 현대교회예요. 이 현대교회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누룩이 더 강했고
이 누룩은 더 복잡한 누룩이에요. 그리고 영향력이 더 커졌어요. 이 누룩이. 그리고 영역도 더 많이 퍼졌어요. 이 누룩이. 그래서 이 누룩은 기존 유럽에서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다 퍼지고 이 누룩이 그리고 아시아 대륙으로 퍼지고 중남미, 오세아니아, 북미까지 전 세계에 누룩이 쫙 퍼졌어요. 이것이 현대 교회인데요. 누룩이 이렇게 퍼진데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현대 교회에서 이 누룩이 이렇게 퍼지다가 기쁜 소식이 올 터인데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엄청난 아픈 이 산고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이미 디자인하셨고 창세전에 디자인하셨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 디자인하신 것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확인하셨어요. 어느 산에서? 감람산에서요.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깔아놓고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볼게요. 첫째 질문이 산고를 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제 질문해줬지만 이 산고를 당하는 자, 산고의 주 대상이 누굴까요? 그러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 산고 대상이.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요? 이 산고가 어떤 산고예요? 어디에 산고의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이 산고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첫째, 창조목적 창조론의 창조목적론, 두 번째는 삼위일체론, 세 번째는 기독론이 여기에 누룩을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혼돈에 빠지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교단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왔던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이 산고의 주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학교예요, 학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 시스템 우리 공부했죠? 그런데 이제 교육시키기 위한데 무엇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인가?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논리를 펴봐요. 그러면 딱 뭐죠? 세 가지 학교 주 필수 과목들이 있어. 필수 과목들. 첫째가 뭐예요? 창조 목적론. 뭐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기독론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요. 저쪽 동네, 영원세계에 우리가 계속 있었더라면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 태어나가지고 이런 그 시간 속에 7000년 시간 이 세상이 없었더라면 이것도 우리가 거기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쉽게 배우니까 여기에 대한 그 고마움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좀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이게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거예요. 시간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던져놓고는 이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산고를 경험케 한 다음에 이것을 뼈저리게 해가지고 배우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7000년이라고 해서 내가 7000년 여기서 삽니까? 아니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고작 해야 7, 80년이요. 그것도 고작 해야. 어떤 사람은 20대에도 저 나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주신 목적이
뭘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세 가지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영원 세계에 올라가면은 언젠간 우리 다 올라가야 돼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네.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당장 이 순간에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 드리는 게 창조의 목적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 계신 예수님이 아 저분이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다 철저하게 배워야지만 올라가서 그분들을 내가 제대로 그분들 앞에 내가 나의 정체성과 그분들의 정체성을 서로가 아니까 제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그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알다시피 그러면 교육 방법이 뭐였어요? 교육 방법이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교육 방법을 어떻게 썼어요? 하나님이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누룩을. 네. 누룩을 헬라 말로는 쥐, 우리 쥐, 쥐매라고 그래요. 쥐매. 그걸 누룩이라고 그래요. 예. 이 누룩을 집어넣게 하신 거예요. 우리 보시면 창세기 오늘 본문에, 아니,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의 신비 중에서 일곱 가지의 쭉 비유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누룩 비유예요. 이거 누룩 비유를 딱 33절에 끝나시고는 곧 35절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모든 천국의 비유 일곱 가지는 뭐냐? 창세전에 내가 이미 디자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육식 방법을 창세전에 이것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도 창세전에 다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요 누룩이요, 요 누룩은 어디에 집어넣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봐요. 누룩에 대해서요. 이 누룩은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그럼 요거 잘 들으세요. 이것은 누룩이 있는, 우리 한국말로는 떡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는 브레드예요. 브레드. 빵이에요. 빵. 오케이? 우리가 빵에다가, 그러니까 빵도 순수한 빵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누룩이 들어있는 빵에다 누룩 안 집어넣어요. 순수한 빵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누룩의 기능이 뭘까요? 첫 번째, 누룩의 기능은요, 이 순수한 빵이 아니에요. 순수한 반죽에 순수한 반죽을 가지고서 빵을 만들 때 그 빵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무교병이라 부르죠. 그렇죠? 무교병 또는 누룩이 들어있으면 무슨 병이라고 한국 우리 말로 되어 있어요? 유교병 그러죠. 자, 이 반죽을 딱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이 누룩을 집어넣으면 누룩에 하는 일 첫 번째, 이 부풀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양을 많게, 시각적 자극을 주는 그런 부풀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것도 시각적 자극을 줘요. 세 번째로는 먹음직하게 이 식욕을 더 나게끔 이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빵이 고소한 맛을 나죠. 고소한 맛. 그렇죠? 예, 이건 미각적 자극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또 빵을 풍부하게 해주는 시각적 자극을 줘요. 그뿐 아니라 빵을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시각적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빵은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빵이 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맛에 맞는 빵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이 누룩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있는 삼위일체, 누룩이 들어있는 기독론, 누룩이 들어있는 창조 목적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도 좋고 양도 크고 맛도 있고 들으면 참 듣기도 좋고 우리가 그런 가르침 주변에 많죠. 그러면 누룩이 없는 빵은 무슨 빵이라고 그래요?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 모양새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모양새도 없어요. 단단해요. 부드럽지도 않아요. 식욕나게 안 해요. 보기도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건강식 찾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제목을 바꿔서요. 이 누룩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누룩의 속성. 첫 번째, 이 순수한 반죽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있는 반죽은 아니에요. 순수한 반죽에만 들어가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적은 양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반죽만큼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서에서도요, 적은 누룩이라는 표현 썼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바울이 이런 단어를 써요. 적은 누룩.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중에 하나가 처음엔 적은 누룩에 딱 들어가 놓으면 감지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순수한 반죽 속에 그냥 묻혀버렸기 때문에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는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순수한 반죽과 섞는 거예요. 이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반죽을 변질시키는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누룩 하나가, 그리고는 이것이 서서히 퍼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누룩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자가 이제 누룩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리고 이걸 숨겨놓았다. 숨겨놓고는 숨겨놓았다고 그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가지고 이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이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누룩을 딱 보면은 이 숙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누룩을 집어넣고 숙성시킬 때 아랫목에 놓고는 담요 뒤집어 씌우고 그러죠. 이 숨겨놓는 게 있어요. 그래야 이놈이 자라나. 예. 그 예수님도 숨겨놓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를 못하는 과정 속에서 이 누룩은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 부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담요를 씌워놔야지만 부풀잖아요. 안 씌워놓으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도 모르게 이게 온 로마 제국으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온 세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3절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때가 차면 온 반죽이 부풀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일을 디자인하실 때 그분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차야지만 돼요.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고 또 이 때를
보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푼 것을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드는 거예요. 빵을 만들면 그 빵이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아주 맛있는 빵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변질된 기독론 가르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변질된 삼위일체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창조 목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 다 좋아해요. 이건 변질된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런 짓들,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유교병이에요. 예. 대중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빵이에요. 식욕을 돋구는 빵이에요. 식욕을 자극시키는 빵이에요. 입맛을 그래서 다 바꿔버려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입맛이 다 변해버렸어요. 기독론에 대한 입맛, 삼위일체에 대한 입맛, 창조 목적에 대한 입맛을 다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기본 그 가르침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누룩 비유를 누가 가르쳤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 누룩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누룩 비유를 예수님이 언제 디자인했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똑같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그랬어요. 이 창세전 비유를 예수님이 일곱 가지의 다른 비유들도 쭉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천국의 신비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요 신비들은 특별한 제자급 사람들만 소화하는 것이다. 딴 분들은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뺏어서 너희들에게 줄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 도대체 창세전에 이 비유를 디자인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대답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렇지만 좀 이따가 내가 다시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간단히 첫째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요 누룩이 들어가는 제목을 적어놓으세요.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 누룩과 관계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빵이에요. 빵. 빵을 지금 빵 이야기하는 거예요. 빵. bread.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빵은 무엇입니까? 성서에서 영적인 의미로 또는 성서적인 의미로 빵은 뭡니까? 딱 이야기하면 우리는 딱 성서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이 빵은 나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를 지칭하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다 적으세요. 나는 진짜 빵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나는 진짜 빵이다. 지금 세상에 있는 건 다 가짜 빵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는 참된 양식이다. 진짜 음식이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교병이다 나는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건 누룩이 없는 빵이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또 베드로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죄하신 분이다. 이 빵이 무죄하신,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무교병이라는 것은 무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의미. 누룩이 없는 분이. 그 다음에 흠없는 어린 양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이 없는 무죄하신 어린 양이라는. 그러니까요, 이 빵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논이에요? 기독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빵은 순수한 기독론이에요. 이 빵에 누룩이 들어가 버리니까 무슨 논이 되어버려요? 누룩 기독론이 된 거예요. 이거 이 기독론을 딱 우리가 알려면은, 이 기독론을 알면 자동적으로 따라서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논이에요? 삼위일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만 따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꼭 기독론은 뭐와 같이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론과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변질돼 버려요, 기독론이. 온전한 기독론이 안 돼요. 이 기독교의 이 학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독론만 따로 이야기하다가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때 온갖 누룩들이 나온 거예요. 이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을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엘로힘이란 뜻이 뭐예요? 창조주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창조주란 의미는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독론 하면요, 빵 하면은 기독론과 삼위일체론과 창조 목적론이 하나로 패키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라도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기 위해서 이 세 부분의 누룩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 훈련시키려고. 그러면서 이 세 부분이 기독교의 키 교리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최대 최고의 교리들이 이 세 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리들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면은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누룩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누룩을 집어넣으셨어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육 과정에 들어갔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고등학교 그 정도 레벨로 하다가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저 나라로 가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저 나라, 이 사람들은 저 나라에 가도 일반 계층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저 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님과 또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제 이 세 부분의 철저한 훈련을 받고 누룩이 뭔지를 깨닫고 교육을 제대로 받아놓고는 이것을 내가 나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일, 가르쳐주는 일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1세기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나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나눠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은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나그네로 온 사람들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 잠깐 이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때가 되면은 졸업해야 되는, 졸업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항상 깨달은 사람은 졸업 전에 내가 이것을 빨리 가르쳐줘야지, 놔놔야지 하는 그러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는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느 계층 정도에 가서 영원 세계에 있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요 정도밖에 없겠구나.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복 가지고 살지만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복들 아닙니까? 시각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창세전에 어떤 분이 이 누룩을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어떤 분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거기 보면 예수님이 딱 그랬어요. 누가 이 누룩을 집어넣는다고요? 여인이 그랬어요. 도대체 여인은 성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감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 하면은 성서적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라는 건 건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에클레시아, 우리 크리스천들을 교회라 그래요. 크리스천들의 한 사람도 교회고 두 사람도 교회고 백 사람이 모여도 다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 이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그룹들, 이것을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인. 그래서 원어도 그렇고 원어에 보면 어음은 어한, 그러니까 한 여자라는 뜻보다는 어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을. 그 어우먼이라는 건 크리스천의 대표성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다시 말하면 이 누룩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게 누가 만들어내요? 불교 신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누룩을 타종교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요 누룩을 만들어가지고 누룩을 집어넣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천들이 이런 짓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가 이런 말 해요? 지금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디자인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소위 기독교 교단이, 기독교 신학교가, 신학 기독교의 목사들이, 신부들이, 기독교의 학자들이 이런 짓 한다는 거예요. 이 누룩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누룩을 어디에 관한 누룩이에요? 기독론과 삼위일체와 창조 목적에 여기에다가 누룩을 만들어가지고, 예? 요걸, 그 다음엔 어떻게 놨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 여인이 요 누룩을 어떻게 놨냐면, 살짝 만들어서 집어넣고는 숨겨버렸다. 그래, 숨겨버린다. 33절에 보면 언제까지 숨겨버리느냐? 전체가 부풀 때까지 숨겨버릴 거라는 거예요. 전체가 부풀 때까지. 자, 그러면 보세요. 단계적으로 처음에 첫 초대교회 400년 동안도 로마 제국이 부풀 때까지 있다가 잠깐 보여졌죠? 그 다음에 중세 때도 유럽 전체가 이 누룩으로 꽉 차 있을 때 이제 또 잠깐 뚜껑을 열어놨지. 그리고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이 누룩이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그러면 이 누룩이 무슨 누룩일까요? 이 누룩은요. 처음 400년의 이 누룩도 그 잔재들 지금까지 있어요. 그것도 계속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의 이 누룩들, 단성론과 마리아석들, 이것도 계속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부터 만들어낸 새 누룩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타종교에도 다 있다. 부처도 그리스도고, 마하멧도 그리스도고, 아무개도 그리스도고, 공자도 그리스도고, 도자도 그리스도고, 다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예수도 그리스도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한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데 여기다가 지금 뭐냐면요.
죽어서 어디 가느냐? 죽어서 잠깐 이렇게 있다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이 땅이 천국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주의라 그래? 후천년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요, 이 죽어서 저쪽 낙원에 간다는 개념은 가르치는 이 신학교나 그런 교단들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없어졌어요. 이제 거의. 예. 죽으면 잠깐 여기 있다가 이 세상이 변화되면 부활해가지고 여기서 다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후천년주의라고 그러죠. 유엔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WCC에서 가르치는 게 그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 사는 천국을 만들자.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고 예?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되고 타종교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다 같이 살 사람들이다. 거기다가도 지금 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지난 생활 해봤죠? 예수회나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지금 이 비전이에요. 이 비전. 이 전 세계를 인류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자. 그래서 정부도 하나로 만들고 경제 시스템도 하나로 만들고 종교도 하나로 만들고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골치 아프니까 전쟁도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인구도 줄이자. 쓸데없는 말씀거리들 다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전쟁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핵을 만들어라 그러고 다 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을 천국화시키는데 소수 엘리트들이 천국화를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세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보세요. 이슬람이 저렇게 막 못되게 놀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모슬렘 저놈들보다 힘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가만 놔두는 게 왜 가만 놔두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진핑보다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푸틴보다 힘이 없어요? 김정일이 저놈보다 힘이 없어요? 예? 이게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지금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엄청난 산고가 올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은요, 이 산고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기독론에 강해야 되고 삼위일체론에 우리가 강해야 되고 창조 목적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해라고 이 엄청난 산고를 허락하신 거예요.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현대교회에 사는 마지막 때에 이 산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 감람산 설교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디자인하셨어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마지막 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두 종 마지막 때라는 건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서 오는 직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냐 아느냐? 그러면서 이런 산고들이 일어날 때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 이게 크리스천 가족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은 여기는 뭐 상대도 안 돼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들림받는 크리스천이 있고 들림부터는 남아있는 크리스천들로 분리가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들림받으려면 깨어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그러면서 이분이 일곱 가지의 비유를 쫙 드려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고 뚝 갈라진 거예요. 노아의 때도요. 밭에 있는 두 사람을 딱 하면서 갈라진다. 맷돌 가는 두 여인 갈라진다. 그 다음에 현명한 종과 악한 종으로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열심히 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안 전하는 사람이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을 때를 맞춰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현명한 종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거 하지 않는 종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들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현명한 종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저 올라가서도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우리는 NK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일본, 소련, 중국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전하는 일도 해야 되고 여기에 내가 기도도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시간으로 동참하고 여러 방법으로 동참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우리 AMI 교회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 동참하는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불리움을 받고 여러분들 앞에 항상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고 제가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하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일 그냥 축복, 축복, 축복. 그러려면 우리 교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주님이 따라와서 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해주면 다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아시고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기여 아니요? 아니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네. 아니야! 하고 소리 질러야지.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곱 가지 주겠잖아요. 그러면서 또 열처녀의 비유도 들고 탈란트 비유도 들고 양과 염소 비유도 들고 이렇게 일곱 가지 쫙 들면서 딱 들림받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을 다 구분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들림받는 사람 보고 뭐라고 거기다 불렀냐면요. 그분들에 대한 명칭을 예수님이 했어요. 24장 45절에 양식을 나눠주는 현명한 지혜 있는 종들아 이런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나눠주는 자. 예. 또 뭐라 그러냐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 현명한 처녀들이라고 그랬어요. 25장 8절에. 또 25장 21절에는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에요. 탈란트 비유를 드시면서 그런 거예요. 또는 이 반대로 이걸 하지 않는 마지막 때의 기독교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냐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24장 48절에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그랬어요. 25장 8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25장 26절에 거기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쓸모없는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25장 30절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실 때는 쓸모없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 그 일곱 가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요 들림받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독교인들일까요? 요 분들은 가시떨기 기독교인이지만 상위 그룹들 같아요.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상위 그룹의 가시떨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옥토 기독교인들 또 지혜가 없는 들림받지 못하는 분들은 돌밭 기독교인들 또는 하위 계급의 가시떨기들 그런데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자주 내가 이야기하지만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 같은 기독교인들 마태복음 13장 45절 이 사람들은 아주 들림받는 쪽으로 집어넣으면 돼. 한쪽은 뭐예요? 그냥 보물을 바꿔서 발견했지만 그것을 팔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복 있는 종말 성도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복 있는 종말 신자 나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이 누룩과 산고의 신비를 이제 듣고는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그걸 또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것을 딱 깨달은 자, 이 순종하고 깨달은 사람은 뭘 가지게 되냐면 시대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한눈으로 이 누룩과 산고의 그 개념하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누룩과 산고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코앞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하고 지적으로 훈련받아도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주변에 바쁜 일이 많고 뭐가 많고 뭐 우선순위가 이게 안 되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안 되면 그 자리 그냥 있으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 안 됩니다. 안 되면 그냥 계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임해야 돼요? 이게 은혜가 임해, 은혜가. 그러니까요, 다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후방에서 전하는 사람들, 전방에서 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잖아요. 이 기능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할 수 있도록 같이 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 은혜 받은 자는 어떤 특색을 가진다 그러면요, 이 시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특성은 우리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로 나타나냐?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다시 말하면요, 요 누룩과 산고의 신비를 듣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굶주린 자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런, 육적으로도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육적으로만 도와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적인 도와주는 건 이건 저차원에서 얘기해요. 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NK 사람들, 그 많은 NK들이 저기 와 있지만 그 안에 소수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보내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정성 들여서 하는 마음을 막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마음 갖고 있잖아요. 신기하게도요. 이게 은혜 받은, 특히 오늘날 은혜 받은 사람들.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이 세대에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받기를 위해서 최대한 사용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착하고 신실한 종아.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있는 사람, 섬기는 은사, 베푸는 은사, 격려해주는 은사, 찬양을 잘하는 은사, 주차장 관리하는 은사, 식당 봉사, 셀 섬김 은사, 헌금 내는 은사, NK 은사, 중국, 소련, 일본, 외국인 사역, 이 모든 문서 사역, 이 은사들 주님이 주신 것, 내가 이걸 가지고서 최대한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대에 그냥 사용받기 위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자,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계관은 창세전에 천국의 신비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셨구나 라는 큰 그림을 하나의 틀로 잡아가지고 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산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거기에 산고를 위해서는 누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날 교계에도 누룩이 많고
기독론에도 누룩이 많고 삼위일체에도 누룩이 많고 창조 목적에 누룩이 많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리아 신학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많이 퍼져야 되는구나. 탄성론도 마찬가지고 예수회도 그렇고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일루미나티도 그렇고 당종교 다원주의부터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아, 프리메이슨 나빠요. 그놈들을 없애야 되는데요. 뭐 일루미나티 나빠요. 그놈 새끼들을 없애야 되는데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게 우리에게 복주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에 올라가 보세요. 아, 프리메이슨 나쁘다. 이놈 누구다 누구다. 그냥 말만 하죠. 예?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 없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뜻과 반대요? 아니요. 반대요. 왜 그럴까요? 신학이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프리메이슨도 자빠지고 없어질 것이고 일루미나티도 없어질 것이고 666 칩을 달고 어쩌고 이거 가지고 난리를 지키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요. 뭐를 위한 디자인이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과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한 디자인이요. 그러니까 누룩을 허락하셨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는 엄청난 강한 노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게 전 세계에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누룩이 전체에 퍼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독수리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시각,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우리의 세계관은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가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이 문제들 때문에요. 내가 지금 완전히 시각이 이 땅에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저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그 틀에서만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들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나의 어떤 고민을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창세전의 십자가 사건은 내 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디자인하신 게 아니잖아요. 기여 아니요? 아니요. 왜 예수님을 곧 자기 틀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이 큰 틀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든 세상에 이런 풍파들, 비리들, 폭풍들, 태풍들 이런 것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뭘로 봅니까? 독수리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도 그랬대요. 독수리는 뭡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쫙 창공을 타고 올라가서 예? 쫙 밑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요. 남북 문제, 뭐 김정은이 어떻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이런 일들은 이미 다 일어나게 돼 있고요.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게 다 하나하나 해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예요. 딱 올라가서 보고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주님 뜻을 이루십시오.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정치적인 대화 여러분들에게 합니까? 저는 안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무슨 뭐 어쩌다 뭐 지금 정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해야 되죠. 그렇지만요. 시각이 요 독수리가 아니고 요 참새 시각을 가지고 다람쥐 시각을 가지고 그런 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왜? 그 시각 가진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을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 학교를 다녀도 이 학교를 다녀도 우리가요 그냥 유치원 초년 초등학교 수준에서 뛰다가 저도 내 가는 사람 있고 대학원 박사학위 코스를 뛰다가 가는 사람 있고 달라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박사 코스 공부하자고. 아멘. 시각 좀 올립시다. 무슨 시각으로 올려요? 독수리 시각으로 올립시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모든 생사화복과 인간의 모든 역사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남북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는 모든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트럼프 문제, 이거 다 주님의 장중에서 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딱 보면서 예수님, 저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큰 독수리 시각을 가질 때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모든 잡다한 문제들을 주님이 장중에서 해결하실 줄 저희들은 알기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독수리 시각으로 올라갈 때 주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 재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각을 독수리 시각으로 올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을 할 때 그 주권에 내가 의지하며 그 주권을 내가 찬양할 때 나의 모든 이런 조그만 문제들은 그냥 해결되는 것을 경험케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복입니다. 주님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항상 우리를 지배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